오케이. 그래서 알파벳들 이름 얘기해 주세요. 얘는 너 U하고 N도 헷갈리는구나. 얘가 U고 얘가 N이다. 응? 아, 얘 B야. U요. N이요. 얘가 U라고요. 컵처럼 생긴 U. U. N. U. U. 유야 이게? 아, 이요. 제목 여기 말하는 아, 알았어. 이제 좀 모아놓자. 며칠인가요? 응? 좀 가까이 모아놓고 한꺼번에 하게. 신박한데. 선생님 항상 신박해. 자, 올라오는 애들, 얘는 뭐요? 예. W? 큐. 예. T, 그렇지. F요. P요. B요. 아, D요. T요, T. 얘는 P고. Q. 응? T, D요. D? 네, G요. 그렇지. 요렇게도 생겼어. 요렇게 쓰기도 해. 요렇게. 요자 빼. 쉬운 거 할까? 어려운 거 할까? 보통이요. 어려운 보통 O요. N요. U요. U R요. 이제 대문자도 섞을 거야? 예. D Q T Y U U I P
M. N. L. L. E. F. F. Apple. F.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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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이거 해볼까? 뭐야? I. I. 뭐더라? G. G. H. H. 뭐지? 뭐더라? J. J. G. Z. C. C요? C도 모르고 어떡하냐 이 미식아. 어떡하냐고요. 저도 되는데. G. 자, 오늘 선생님이 알파벳 쓰기 숙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해오세요. 내일 또 와야 되는 거 알죠? 내일이요? 예. 알았어요. 예. 오늘 그럼 세 번 오는 건데? 원래 두 번 오는데? 아주 귀찮게. 아, 귀찮죠. 이제 글씨 쓰는 거 좀 사람처럼 쓰는지 한번 보자. 저 사람이거든요. 어, 그래요. 오세요? 근데 글씨는 왜 그래요? 뭐야? 어? 어? 네 글씨는 왜 그래요? 글씨는 너무... 사람 글씨가 아니던데? 글씨는 누가 봐도 사람 어? 글씨던데? 어? 선생님이 너! 그림 그려놨던데? 글씨 쓴 게 아니고? 어? 그림 그린 거 아니거든? 그림 그리기 연습해놨던데? 선생님! 어디 가서 보여줄까? 내가 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착 해가지고 뭐 인스타 같은 데 올려볼까? 아 그러세요! 어차피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개인정보를 다 신고할 거예요. 그럼... 어, 그게 무슨 개인정보인데? 개인정보가 뭔데? 개인정보요? 응. 공개하지 마세요.